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재활학과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포츠 재활학과의 박일봉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재활학과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로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아, 스포츠 재활학과 오면은 저런 것을 배우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현장감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시켜드릴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아주 흔하게 현장에서 알아볼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스포츠 재활학과에 오시면 처음에 저희 어떤 그 사람들을 처치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법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수기 재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기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우리가 어떤 중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촬영을 위해서 이 스포츠 재활학과 출신이고 또한 석사 스포츠 재활학 석사 과정을 하셨고 또 박사 과정에 있는 우리 선생님 한 분을 같이 모셔서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기 때문에 선배님의 어떤 그런 오늘 그 시범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기 재활, 수기 치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엎드려 보실래요? 자, 이렇게 엎드렸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실제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다루고 뭘 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허리 부위가 어딘지, 여기가 허리 부위겠죠. 그럼 허리 부위에 뼈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허리뼈라고 그래요. 예전에 요추라고 그랬어요. 요추는 크게 다섯 개의 뼈가 있고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흉추라는 게 있습니다. 흉추는 12개의 흉추로 나눠져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간단한 중재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중재가 뭐냐면 이렇게 약간 좀 이상스러운 자세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뭔가 여기 좀 볼록하게 튀어나왔다, 그죠? 제가 이것을 약간 조금 들어가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호흡을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후 하고 내쉴 때 얘를 이런 식으로, 이 소리 들으셨나요 혹시? 예, 소리가 뭔가 두둑하고 났죠. 자, 이것을 뭐 많은 사람들은 뭐 이게 어떤 특정한 의학적 처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수기 재활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어떤 중재법을 여러분들 다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건강운동관리사, 의사의 지도하에 재활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는 게 저희 목표고, 또 이 스포츠 구단이나 저 같은 경우도 NC 다이노스에 있었지만 스포츠 구단이나 이런 데에서 선수들의 재활이라든지 기능적인 향상을 위해서 목표로 하는 게 스포츠 재활학과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여기는 흉추, 그러니까 등뼈라고 그래요. 등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있는 요추, 허리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게 되면 또 경추가 있어요. 경추, 또 이 목뼈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바로 한번 누워보실까요? 예, 자, 잠시 올라오실래요? 예. 자, 지금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수기 재활과 관련되는 거 많이 하는데 목 스트레칭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 스트레칭 실제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스트레칭합니다. 예, 이렇게 스트레칭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스트레칭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지금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극상근이라고 있어요. 가시 위근, 수프라스피나투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이렇게 용어들을 여기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극상근, 가시 위근 이런 어떤 근육들을 어떻게 하면 마사지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재활적 기법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양하게, 여기 보면 또 이두가 있거든요. 우리가 위팔 두갈래근, 예, 우리 바이셉스 브라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스트레칭 시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수기 재활 마사지만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금방 했던 스트레칭 요법도 보여드렸죠. 그럼 목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목의 구조도 알고 근육이 어디부터 있는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 인체의 구조를 배운다. 이게 1학년 커리큘럼에 인체 해부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1학년 2학기가 되면 재활 마사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사지할 때 어떻게 터치를 하고 어디는 어떻게 터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팔은 우리 체중을 실어서 한다. 아까 등도 체중을 실어서 한다. 여기는 이렇게 비튼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1학년 2학기 재활 마사지 시간에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트레칭이나 또 이런 모빌리티라는 어떤 관절의 가동성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우나요? 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옆으로 한번 누워보실까요? 예, 옆으로 누워서 목을 이렇게 하시고요. 예. 자, 선생님 저 옆에 목베개 하나만 좀 가져오실래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 허리를 참 이렇게 억제고 있는 근육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허리 네모근, 예? 요방형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스트레치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은 여기를 딱 잡으시고요. 다리를 얘는 구부리시고 이렇게 쭉 펴가지고 예, 약간 뒤쪽으로 오실래요? 조금만 더. 예, 됐습니다. 자, 허리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허리인데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방향근이 이 뒤쪽에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부학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잡아서 옆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이렇게 터치를 하고 여기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요. 그러면 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스트레칭이 쫙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또 어떤 허리 스트레칭이 있느냐면요. 자, 허리 스트레칭 기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워서 허리를 자, 제 손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전체가 허리 근육이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틀어주면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 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비틀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틀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트레칭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 그러면 스트레칭도 하고 또 수기 치료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하는 것을 했었으면은 운동과 관련돼서는 하지 않나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운동과 관련된 것도 지금부터 다시 바로 연속해서 오늘 원테이크 촬영을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편집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십시오. 자, 우리가 무릎과 발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어떤 운동을 시키는지 캐틀벨이라는 걸 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 이 실제 현장입니다. 실제 여기 있는 어떤 스포츠 재활을 하는 장소고요. 지금 요 이제 캐틀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릎과 발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힙힌지 동작,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시킵니다. 자, 한번 잡아보실까요? 예. 자,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 우리 여기에, 자, 그대로 계속 하세요. 한 10회 정도. 그러면 실제 한 다리로 쓰이기 때문에 발목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발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한테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발목 안정성이라든지 여기 있는 수많은 근육들이 함께 이런 중심을 잡아줬을 때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근육들이 트레이닝 되겠죠. 재활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무릎에서도 여기 있는 대퇴 근육과 실제 이 햄스트링이라는 근육들이 다 같이 연합을 해서 무릎의 안정성을 또 잡겠죠. 그럼 이 무거운 것을 들고 움직일 때 여기 있는 코어 근육과 여기 있는 어깨 근육 다 사용하겠죠. 토탈 재활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요. 이렇게 뭔가 움직이면서 내 몸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바로.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자세를 똑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세를 딱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최적의 기능은 좋은 자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를 유지하거나 또 이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관절들이 어떻게 근육들이 아주 안정성을 잡으면서 잘 운동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여러분들 스포츠 재활학과 오시면요 이제 됐습니다. 스포츠 재활학과 오시면 자 우리가 바른 자세가 뭔지 런 같은 거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정 운동회라는 것을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지 운동을 통해서 잘못되어 있는 생활습관 때문에 요즘에 이런 어떤 라운드 숄더 거북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뭘 보냐면 핸드폰을 보지요. 네, 대부분 전부 다. 자, 이것을 이렇게 바로 세우고 목은 뒤로 하고 이런 것들을 바른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교정 운동학이라는 것을 2학년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아까 우리 배웠던 수기치료학 이런 거 마사지학은 2학년과 3학년 때 나와 있고요. 실제 재활운동 실습이나 재활운동은 4학년, 3학년에 여러분들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이런 어떤 재활과 관련된 운동을 알겠는데 기초 근력이라든지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실제로 이런 어떤 기초 근력이나 그 기초 웨이트를 오버헤드 숄더 프레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어깨 근력을 위해서 여기 있는 몸통에 있는 허리가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는 근력을 위해서 우리 기초 근력 운동을 합니다. 자, 숄더 프레스를 할 거예요. 자, 숄더 프레스 한번 해보실까요? 예, 숄더 프레스를 합니다. 그러면 어깨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근육들이 트레이닝 되겠죠. 예, 다시 선생님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빼시고 스쿼트 한번 해볼게요. 예. 얘를 잡고 실제 하체의 근력 발달을 위해서 스쿼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시작. 그렇죠. 자, 우리 선생님 보시면은 하체가 굉장히 견고하다, 그죠? 날씬하면서도 견고합니다. 예. 어떤 엉덩이에 관련된 힙 근육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 옷을 입으면 굉장히 좀 좋은 태가 나겠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우리가 2학년, 1학년 2학기 때부터 배우게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웨이트 배웠죠? 재활 운동 배웠죠? 교정 운동 배웠죠? 수기 치료 배웠죠? 마사지 배웠죠? 더 나아가서 또 모빌리티, 스트레칭, 그리고 임상 실습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4학년 때 되면은 물리치료학도 배웁니다. 그래서 실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재활, 운동, 관리 모든 것들 전문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스포츠 재활학과 얼마만큼의 파워가 있는지, 예, 기존의 체육학과와 확실하게 어떤 다른 차별점을 여러분들이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재활학과 오시면 운동 재활, 그리고 교정 운동, 그리고 재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학과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궁금한 거 전부 다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 재활학과 소개를 현장 실습형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학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입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실제 지금 실제 우리 재활을 하고 있는 이채강 교수님의 재활 전 그룹 재활 운동 모습을 한번 보고 오늘 이 영상 소개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예. 자, 여기는 제가 큰 소리를 하지 못하고요. 50대 이상인 사람들이 지금 그룹으로 운동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지금 저렇게 예, 이채강 교수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고요. 지금 딱 봐도 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이런 어떤 재활 운동을 따라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는 보지 못하지만 살짝만 들어가 볼게요. 예. 자,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